둘이 먹다 하나가 기질해도 모르는 그 맛. 금성칡냉면. 지금 배고파. 냉면 해줘. 냉면 알았어. 아, 1인분밖에 안 남았는데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아, 여준아, 이거 저기 냉면 떨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삼촌이 치킨 시켜줄. 간장. 보다 그만. 짜빼기냐? 사랑하는 조카에게도 차마 양보할 수 없는 그 맛. 금성층 냉면. 맛있냐? 응. 삼촌 한 입만 줄래? 금성층 냉면. 10인분 15,800원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음식은 금성칡냉면이에요. 가시오가피가 들어간 금성칡냉면인데 이건 제가 광고를 했던 품목이에요. 전에 아람감자탕 그 뼈해장국 3인분 10,000원짜리 그때 광고를 할 때 함께 광고를 했던 품목인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때 이 냉면 자체는 좀 많이 부각을 좀 못 시킨 것 같고 좀 비주얼도 그렇고 좀 아쉽게 냉면을 내왔고 요것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이게 좀 그 뼈해장국만큼 많이 이슈가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AS 광고 형식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AS 광고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금성칡냉면 10인분 국수 10개와 면 10인분 그리고 양념장 양념장 소스가 진짜 죽여줍니다. 그리고 이 쌈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품목이요. 가격이 15,800원입니다. 오늘 한번 제대로 좀 잘 삶아서 갖춰가지고 먹방을 한번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냉면을 준비를 한번 해와봤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겨자소스가 또 몇 개가 옵니다. 겨자소스가 오고 이 쌈무 같은 거는 오지 않습니다. 쌈무는 그냥 뭐 협찬품으로 해가지고 좀 보내주신 거래요. 쌈무는 뭐 따로 뭐 주문하셔도 가는 품목은 아니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번 입에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삶으실 때 너무 오래 삶으시면 이 칡냉면 특유의 그 쫀득함이나 고소함을 잘 느끼실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삶으실 때 1인분 정도 삶으실 때는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1분에서 한 1분 15초? 그 정도만 삶아주시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아요. 자, 계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근데 저는 계란을 먼저 먹는 중이라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는 양념장 있거든요. 이게 최고예요, 진짜. 고기도 들어가고. 야. 쫀득하고 이렇게 막힙니다, 진짜. 야, 저 양념장 이 레시피 진짜 배우고 싶다. 물냉면에 살짝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드셔도 조금만 고기도 좀 잘 씹히고 맛을 진짜 두 배로 증가시켜 준 것 같아요. 와. 전 일단 육수를 냉장 보관했는데 냉동실에 살짝 살얼려서 드시는 게 좀 더 맛있을 거예요. 더 시원하게.
아. 흰자를 먼저 먹고 노른자 맨 마지막에 국물이 살짝 풀어졌을 때 먹으면 이게 살짝 뭐 탁해지는 것도 있지만 고소함은 좀 더 배가 되니까 우선 좀 이렇게 먹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람감자탕 금성측냉면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